꽁이야, 꽁지야. 꽁꽁튜브. 꽁꽁튜브. 어묵, 이게 뭐야? 이거 나 김꽁이 거야? 아이참, 내 거냐고 묻잖아. 그래 그래, 김꽁이 거야. 안녕하세요, 꽁아. 소심한 호랑이에서 호박이 노저크 매트를 선물해 주셨어요. 와, 정말 포켓이 가득 있죠? 생활방수 원단으로 위생적이고 밀림을 최소화하여서 우리 아이들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치만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거잖아요. 한번 보러 가실게요. 어묵 간식 담는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많이 넣으라고. 아이고, 당연하지요. 간식을 담고 바닥에 쏙 붙여주면 이제 엄마는 쉴 시간. 얼마나 성심성의 건 넣었는지 내가 다 확인할 거야. 거기서 딱 기다리라고. 어묵, 포켓이 300개가 넘는다는데 너무 가뭄에 콩나듯 넣은 거 아니야? 정말 쥐꼬리만큼도 넣었네. 쳇! 효아, 말 좀 그만 좀 하고 빨리 좀 하라고. 뒷 멍멍도 생각해야지. 나도 얼른 코 좀 받고 싶다고. 어묵, 이렇게는 안 되겠어. 다음에는 나이 순 말고 가위바위보로 순서 정하자고. 지랄하고 있네. 아예 안 비키는 수가 있어. 저기 구석에 조신하게 기다려. 아주 놀부심보라니까. 알았으니까 후딱 끝내라고. 웃기시네. 아이 맛있어. 메롱메롱 야구르지. 야, 김꽁지 김꽁탄 다 했어. 옅다, 흉아 거니까 좀만 하고 비켜라. 아니, 소심한 호랑이에서 같이 하라고 선물한 건데 왜 흉아가 생색이냐? 내 참 어이없어서. 너 어묵이 맨날 하는 말 모르냐? 이 집의 모든 건 너희 흉아 거다. 흉한테 잘해라 하는 말씀. 이 주옥 같은 어묵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도록 해. 그렇다고 쳐. 근데 흉아, 이거 너무 재밌어. 맨날 좁쌀만한 간식만 먹다가 간식이 샘솟으니 짱 잼나긴 하다. 그치? 야, 이 자식들아 좀 비켜봐. 같이 좀 하자. 니네가 전세 냈냐? 어묵,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이 집에 있는 거 다 내 거라며. 뻥인 거야? 완전 짬뽕나. 나 김꽁이 삐졌어. 어묵, 근데 우리 셋이 놀기엔 좀 작아. 가격도 저렴해서 가성비도 좋은데 각자 하나씩 사주는 건 어때? 어묵이 백수인 건 아는데 미래 유튜브 대스타에게 투자한다고 치고 말이야. 그럼 내가 좀 더 협조를 잘할게. 꽁지야, 꽁타나 너희 생각은 어때? 흉아, 말씀이 옳습니다. 우린 어묵이랑 합의 좀 보러 갈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Thank you.